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볼 주제는 여기에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사람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전에는 숫자로 표시됐었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과정,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account ex 파일 열고 이 파일 여시고 그대로 복사해서 기존에 있는 account ex 파일을 덮어쓰시면 됩니다. 요 내용이죠. 그래서 바뀐 내용은 list users with IDs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오도록 구성이 되었어요. 얘는 이제 IDs라고 하는 요 아규먼트로 전달되어진 이 ID에 포함되어 있는 유저들만 데이터베이스 뽑아오는 겁니다. 이 IDs가 뭐예요? 이전에 우리가 봤던 여기 유저에 있던 숫자로 표시되어 있던 것들. 1번이었고 2번이었잖아요. 그 IDs입니다. 1번에 해당되는 유저, 2번에 해당되는 유저를 불러오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리스트 유저즈 위드 아이디즈 있고 어카운트 컨텍스트에서 이걸 지정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펑션을 불러서 쓰는 장소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채널 프레젠스 체인지 프레젠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리스트 유저즈 위드 아이디즈, 그렇죠? 엔터리즈로 전달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패치 펑션은 이 옵셔널 펑션이라고 해서 프레젠스 이 모듈이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자동으로 호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비헤이비얼이나 프로토콜과 비슷한 펑션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호출되면 우리가 전달된 엔트리즈, 우리가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피닉스가 전달합니다. 엔트리즈. 좀 전에 봤던 여기 1번, 2번 이런 사용자들 말하는 겁니다. 호출해서 사용자를 불러오고 사용자를 불러오면 그 사용자 각각의 유즈네임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뽑아낸 다음에 엔트리즈 이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 엔트리즈에 있는 데이터 와 이용해서 이런 조합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부분, 얘가 전달되는 데가 어디냐니까 우리가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피닉스의 프레젠스 서비스가 자동으로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데이터를 비디오 JS의 프레젠스 리스트 있잖아요. 여기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ID 하고 유저 메타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바꿔주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짤막하죠? 짤막하긴 한데 문제는 이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없죠.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책에는 이 설명하다 보면 또 시간이 엄청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고 이 코드 내용이 어떻게 행위되는지 그 내부적인 알고리즘을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유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거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로 도출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요 프레젠스 서비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런 펑션들 있잖아요. 여기서 프레젠스 리스트 펑션, 얘가 몰라 어떻게 동작하는지, 혹은 위에서 리스트 유저 위드 아이디에 말고 비디오 JS 파일에 있는 온싱크죠. 프레젠스 온싱크라고 하는 이런 펑션, 피닉스 모듈, 자바스크립트 관련되는 모듈입니다.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관련 모듈에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는 간략하지만은 이렇게 공식 매뉴얼 들어오시면은 설명이 좀 있어요. 프레젠스 부분입니다. 피닉스 1.4.15 해서 프레젠스 부분 들어오시면은 온싱크에 대한 설명도 좀 있고 기타 간단한 설명들이 좀 있습니다. 천천히,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프레젠스 온싱크 부분이에요. 물론 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채널에 대한 또 부가적인 정보들도 마찬가지 가이드, 오피셜 가이드의 채널 부분 있죠. 여기는 페이지 수가 조금 길긴 합니다. 한 10페이지 분량 정도 되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복습하는 삼아 한번 천천히 보시면 이렇게 이벤트 리스너를 부착하고 다큐멘트 다 봤던 거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본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부분도 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봐야 돼요. 어차피 다 봐야 되니까 지금 봐두시기 바랍니다.